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나라사랑 릴레이 인터뷰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선과 내용을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장애화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장애화가 엄마가 생각하는 아들의 애국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아들이 환경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지 못해 서운한 엄마입니다. 군대를 보내는 엄마들을 정말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족한 아들이지만 애국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각자의 역할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아들은 그림으로서 자연에 대한 공모전으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그려서 한국을 알릴 수 있도록 태극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림으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장애 화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각자의 역할로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의 소임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보십시오.